원 챔피언십 파이터 김규성이랑 네, 네 달 만에 왔죠.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는 좀 길었던 시간이었죠. 아직 제가 뭘 해도 적응하는데 조금 걸리는 편인 것 같아서 아직은 적응하고 있지만 나쁜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뭐, 날씨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덥지도 않고 되게 뭐, 교통 같은 것도 좋고 그래서 뭐 어딜 간다거나 뭘 한다거나 했을 때 불편한 것도 없고 만족하고 있습니다. 데뷔전 제가 처음에 원 챔피언십 대회를 하기 전에 그냥 보기만 했을 때는 와 되게 규모가 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제가 그런 곳에서 직접 시합을 하니까 하기 전에 기대도 되고 근데 시합하는 동안 뭐 준비하는 동안도 뭐 재밌었어요. 뭐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더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. 근데 사실 제가 되게 뛰어난 뭐 선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제가 조금 많이 머뭇거리기도 하고 제대로 뭐 연습했던 것만큼 잘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. 많은 것들이 너무 달라서 뭐 훈련하는 시스템이나 일단 뭐 동료들도 다르고 코치들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혼자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팀으로 하는 좀 이루어지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좀 서로 이렇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훈련을 제대로 막 자유롭게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그 시스템에 적응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링에 올라갔을 때 코너맨들도 약간 아직 더 많이 서로 이해할 필요도 있고 했는데 그런 뭐 훈련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달라가지고 막 생각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전만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. 1, 2라운드 때도 사실 제가 알고 있었어요. 하면서도 알고 있었거든요.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어떻게 하다 그냥 1, 2라운드가 다 지나버려서 3라운드 때는 뭐 이거 이제 뭐 제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3라운드 때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3라운드 때는 그냥 네가 깨지든 내가 깨지든 뭐 한 명 깨지자 해가지고 그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죠. 아쉬운 점 많죠. 일단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냥 끝나고 체력이 남아 있었어요. 좀 많이 남아 있었어요. 그렇게 했다는 거는 제가 그만큼 더 좀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뜻도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파이팅 있게 했어야 되는데 뭐 아쉬운 거는 많죠. 더 열심히 하지 못하고 일단 많은 것들이 제가 다르다고 했지 않고 훈련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물론 적응은 하고 있었지만 시합을 한번 하고 나니까 내가 이것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이제 훈련하는 방식도 저에 맞춰서 조금 바꿔서 제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좀 더 뺄 건 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뭐 항상 했던 것처럼 열심히 그냥 일단 운동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요. 저도 지금 뭐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영어 공부는 무조건 네,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그 정도만 있으면 운동하던 대로 그냥 뭐 열심히 하고 이게 뭐 트라이아웃이 시합은 아니지만 정말 시합으로 생각을 하고 좀 간절하게 좀 해야지 아무래도 이게 다 그래도 다 보여지는 것 같아요. 이게 시합만큼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게 되니까 그게 조금 좋은 장점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.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제가 바라는 거는
제가 그전에는 시합을 많이 뭐 막 자주 하진 않았는데, 그리고 항상 제가 완전히 준비됐을 때 좀 이렇게 시합을 하고 막 이런 편이었는데, 뭔가 요즘에는 시합을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 전보다 많이 들어서, 근데 그거는 아직 약간 고민이에요. 준비가 덜 됐다는 느낌이 아직 많이 들어요. 아직 부족한 게 많이 있어서. 네. 일단은 뭐 생각으로는 시합을 자주 하고 싶습니다. 그 전보다는. 원 챔피언십에 한국 선수가 많이 없어서 약간 뭔가 좀 외롭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다른 한국 선수들도 같이 원 챔피언십에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다 같이 해서 한국인 파이터가 강하다는 걸 다 같이 보여주고 싶습니다.